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두고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의 판사 겁박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당 차원에서 재판을 뒷받침하겠다고 했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6층짜리 건물에서 불이 나 투숙객 50여 명이 구조됐습니다. 베테랑 소방관의 발빠른 판단이 대형 참사로 번질 위험을 막았습니다. 하루 만에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내일은 영하권 추위가 예상됩니다. 시진핑 주석을 마지막으로 만난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추가 파병을 막기 위해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